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들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혼란과 우려가 되지 않도록 불식시키고 자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계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하고 더 안전의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장을 자가진단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개 항목에 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컨설팅, 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진단 실시 이후에 지원 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